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다팔절, 축제일,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일곱 절기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애굽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재앙에도 고집부리고 강팍하던 바로가 열 번째 장자 재앙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포로들을 애굽의 노예 사이에서 구해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참 선지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이스라엘을 노예 사이에서 구원했던 그 어린 양이시라고 말했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히브리인들의 장자가 재앙에서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쓰리 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패스 오버, 지나감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나 크래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포도주와 빵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빵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가 무교병을 먹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끊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기 전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은 첫 열매입니다. 이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맺히는 이삭입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섬겼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에서 50일이 되는 날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며 그 절기를 지킵니다. 칠칠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입니다. 칠칠절에는 누룩을 넣은 고운 가루로 구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립니다.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구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릴까요? 누룩은 성령으로 인한 교회 팽창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하실 때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전부 부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는 순식간에 마치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왕성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칠칠절 소재에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속죄일과 나팔절입니다. 속죄일에는 나팔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나팔이 불려지면서 택하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즉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 성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나팔절은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성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오두막을 짓고 가족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빈부귀천이 없이 모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서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태버너클, 임시절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거하시네라고 하는 뜻은 리브 인어 태버너클, 다시 말하면 천막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잠시 거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거한 것과 같습니다. 초막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빈부귀천 없이 한 가족이 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초막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초막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듯이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속에서 7일 동안 잠시 거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비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임을 체험하고 즐겨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과 함께 지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짠 포도주를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행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마지막 열매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